피신 다니기가 좀 괜찮아. 아, 산을 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가는데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못 가는 거야. 그럼 되겠어? 예, 네, 그래서 루트를 좀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제3하늘궁에 싹 있을 때가 있고, 제2하늘궁에 짜잔! 나타났다가, 강의는 제1하늘궁에 탁 와서 강의하고, 제3하늘궁으로 날아가고. 뭐, 이렇게 좀 나도 도피처가 있어야 되겠어. 다 준비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모일러 올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 그 다음에 전철. 그죠? 그 다음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호텔. 그래서 우리는 호텔은 무작위 사잖아. 호텔은 몇백 개를 사야 돼. 그래봐야 숙박 인원을 곱하게 해보면 그게 많지 않아요. 호텔 하나 잡아야 100명 이한데 그게 인원이 100만 명 정도 몰려와 봐.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엑사이트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그냥 발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넘으면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인이 그런 사람인가? 아, 22살 때부터 나눠주는 일만 했어. 알았죠? 신인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신인은 볼 수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운이 좋아서 나를 만났고 백궁천국을 이미 예약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상의 일은 30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맞죠? 며칠 전에 내 만난 지 36년 된 사람 왔지. 내한테 격투기 구단 줬지. 내가 합기도 구단, 격투기 구단, 뭐 태권도 구단, 구단증이 내가 한 100단이 넘어. 근데 내만큼 무술을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 사람도 내만큼 발차기가 안 돼. 내가 소나무 위를 휙휙 넘어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공중부양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근데 내가 실제 그렇게 하는데 날려반 건 텔레비에 보여줬잖아.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신출귀몰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백궁에 가보면 아무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그냥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인간 세상에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 모습으로 밥도 먹어야 되고 나도 아픈 척 해야 되고 난 세수 안 하면 되나? 나도 면도할 때마다 귀찮아 죽겠어. 아니 좀 안 나게 이 대천사들한테 백궁에다 이야기해도 안 돼. 나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게 지상 명령이야. 아니 신인한테 누가 명령해? 내가 데리고 있는 대천사들이 내 움직이는 걸 감시하고 있어. 밥도 먹어라. 그래 안 그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픈 척도 하세요. 아프세요. 실제 아프게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처럼 위장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안 아프지. 알겠죠? 회복도 여러분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야. 자, 허경영은 뭐요? 불로에는 달러 박스다. 그 다음에 여기다 허경영을 붙이면 뭐가 돼요? 허경영은 달러 박스가 아니에요. 달러 그 자체다. 전 세계 달러가 허경영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전 세계 돈에 내 얼굴이 들어가요. 그러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 스티커 안 붙여도 돼. 맞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카드에도 내 얼굴이 있어요. 나도. 왜? 은행들이 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내 얼굴이 있어야 카드가 가져가지 안 가져가. 거기다 스티커 붙이는 걸 귀찮다는 거야. 아예 호갱령 붙여달라. BC 카드고 무슨 카드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사람들이 건강해지네, 국민이.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어 없어? 한번 보여주겠다. 미국에서 온 총단장 이리 나와. 우리